JBL 들을 때는 좀 귀가 쓰고 그러기는 했어도 청소하고 생활하고 이런 거할때 뭔가 활력소가 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수면제가 저한테 되줬던 것 같습니다. JBL이 또 그때 그막 제가 진짜 청소할 때만 춤도 추고 그랬는데 그 활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펜더도 좋지만 JBL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그때 오래된 거라고 제가 막 내고 많이 해가지고 막 급히 팔았었는데 신나게 좀 음악 듣고 싶을 때 듣고 요거는 편안하게 야 새벽에 들어와서 쉴때좀 듣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싸게 팔고 멀리 가서 또 비싸게 주고 사왔네요. 셀레스천 SL6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놀고 있는 스탠드 옆에다가 좀 놔줬습니다. 여기는 스피커가 이제 총 3개까지 되었는데 예전에는 한대 샀다가 팔았다가 한대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렇게 기변을 했었다면 각자의 매력들이 또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장르별에 대한 최저가 이런 부분이 달라서 각각의 특성이 좀 다른 제품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스피커 한 대가 또 늘었습니다. 로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로에베라고 하는데 독일 제품이지만 린 OEM으로 만드는 거라 린하고 동일한데 브랜드가 익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쓸수 있어서 안살 수가 없어서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던 스피커고 알루미늄 인클로즈로 돼 있는 주물 타입의 톨보이 미니 톨보이라서 부피도 얼마 차이지를 안 하고 해서 AV 용도로도 주로 쓰고 해서 두루두루 스피커가 지금 벌써 4조가 되었지만 로에베도 영입해서 잘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스펜더 SA1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해서 드렸고요. 역시 정말 빈티지 계열로 속하지만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스피커고 막 입문하신 분들도 단순한 브리티시 사운드를 넘어서 명징함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들이라고 해도 SA1은 대부분 굉장히 좋은 소리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스피커라서 이번에 같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제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가 되었네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수선하다고 할수 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나름대로 멋지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가 되었는데요. B&W 7엔트라는 모델이고, B&W에 가지고 있는 정말 맑고 깨끗하고 고급진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 스피커인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가격의 중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약간 지금 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 6조의 스피커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기기가 되게 많아서 어떤 분들은 어수선하실까 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부분 좋은 기종들이 많이 있다고 좋게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한 번에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 세트만 깨끗하게 뒀던 적도 있고 요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조금 더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놓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봤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스펜더 BC2 같은 클래식의 소편성에서의 그런 정중한 매력이 잘 나타내는 소리를 한 개의 하이엔드 성향의 스피커가 잘 내주지 못했고, JBL이 가지고 있는 뭐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활발하고 춤이 나올 만큼 신나는 소리를 하이엔드 소리가 잘 내주지 못했고, 하이엔드 스피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수해요. 한개한 개를 1대1로 비교하고 든다면 당연히 고급의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우수했습니다만,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갖춰놓은 스피커들의 개개의 면모들의 장점들과 놓고 비교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놓은 각각의 매력들, 장르마다 스피커를 다르게 듣고 바꿔서 번거로워요. 귀찮지만 뭐 셀렉터를 쓸 수도 있고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거가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취향상 마음에 들고 각각이 너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할 때, 거래할 때도 좀더 원활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스피커들의 그 오디오 기기들의 변화의 재미를 보는 데 있어서 현재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오디오의 역사의 흐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어떤 것도 정답은 없겠죠. 개인들이 즐거운 방식으로 원하는 추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씩 경험해 나가시면 될 것이고,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5년, 10년, 20년, 28년 정도 됐을 때요 정도의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와서 지금은 더 많은 기준들을 갖고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오린이의 도전, 나름대로 연기까지 도전을 해봐서 정말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 뭐 드라마 형식으로 연기도 하시는 분들 있어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뭐 나름대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습니다. 오디오인들은 왜 많은 스피커를 사용할까를 하려다가 1, 2, 3, 4편까지 오게 됐는데, 되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다양한 내용들로 새로운 시도들도 이따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only for you.